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이제 12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 시장의 방향성은 여전히 모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비트코인이 장중 5만 달러 위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연준 FOMC 회의 직전이어서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1차 저항 구간으로 지목된 것은 5만 달러 이후 5만 3천 달러 부근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4,100달러를 넘어서면서 일단은 심리적인 지지선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코인텔레그래프가 다소 무시무시한 분석 기사를 하나 내놨는데 연말에 이더리움이 3,000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기술적인 상황 두 가지와 이슈적인 상황 한 가지가 거론됐는데 당연히 이런 일이 현실화되면 안 되겠지만 돌다리도 두들겨야 하는 만큼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 상황은 정말이지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SEC가 법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사실상 리플을 도와주는 발언, 지금까지 자신들의 입장을 뭉개버리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던 폭스뉴스의 찰스 가스파리노가 이번에는 뉴욕포스트 오피니언을 통해서 꽤 그럴싸한 칼럼을 올렸습니다. 내용 속에도 건질 것들이 많이 있지만 뉴욕포스트 디자인팀이 보여준 지금의 상황이 꽤나 풍자적인 웃음을 안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고 개인적으로는 빵 터졌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를 잡아서 왜 SEC에 등록 안 했느냐고 따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 SEC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난 주말 인도 모디 총리가 트윗을 통해 인도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공식 채택했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잠깐 깜놀하게 만들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나 가짜뉴스였습니다. 모디 총리의 계정이 해킹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암호화폐 규제 스탠스와 관련해서 막판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순간 솔깃하게 들렸던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다소 아쉬운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현재 시장 분위기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장중 5만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향하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만 3천 달러 저항을 돌파하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FOMC 회의라는 의미 있는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아직은 위로 반등할지 추가적인 후퇴를 경험할지 이건 예단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공포탐욕지수는 27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단계가 공포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상승하면서 41%대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불안불안하지만 2022년 한 해 동안 의미 있는 신고점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의 시니어 분석가이자 비트코인 강세론자인 마이크 맥글론은 2022년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암호화폐의 새로운 고점을 선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원유 50달러, 금 2천 달러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2022년 전망을 5개 차트를 근거로 분석했습니다. 그는 상품 가격이 고점을 찍고 미국 장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것은 2022년 디플레이션 요인이 되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건 비트코인과 금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트윗을 통해서는 2022년 상품 가격 상승이 끝나고 거대한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패턴이 반복돼서 높은 상품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추락할 커다란 위험에 직면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채권 수익률 하락이 상품 가격 하락을 예고하는 지표일 수 있다. 원유는 이미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디플레이션 우려를 기다렸다는 듯이 로버트 기요사키도 한마디 얹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디플레이션이 오고 있고 금과 은, 비트코인은 물론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의 붕괴가 발생할 것이다. 이건 바닥에서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가 될 거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산 붕괴가 발생하면 4개 자산 모두에 투자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연준은 가짜 인플레이션을 추진하고 있고 이게 바로 붕괴가 도달하는 이유다. 부자가 되기에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자산 붕괴 시나리오를 언급할 때는 미국 연준의 정책이 왜 가짜 인플레이션 추진에 해당하는지 어느 정도 근거는 밝혀야 하는 것 아닌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자산 붕괴 경고, 저가 매수 기회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무지성 선동과 뭐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심리적인 지지선인 $4,100 위로 다시 올라서면서 나름의 상승 동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워낙 2021년 한 해 동안 큰 시세 상승을 이뤘고 2022년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라는 아주 의미 있는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어서 단기적인 시세 못지않게 중장기적인 기대감 역시 더 커진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인텔레그래프가 내놓은 이더리움 폭락 가능성 분석 기사는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 가격이 연말까지 $3,000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이유, 이런 다소 무시무시한 제목의 기사를 내놨는데 하필 그동안 의미 있는 차트 분석을 제시했던 야슈골라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더리움은 11월 초 $4,867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차익 실현 심리가 높아지면서 한 달 동안 20%가 하락했다. 지금은 $4,000를 주요 지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 기술적인 지표가 추가적인 매도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폭락 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 상승 쐐기 패턴이 나타난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통상 상승 쐐기 패턴은 고점에서 주로 발생하고 상승 추세가 점점 약해지는 하락 패턴을 의미합니다. 야슈골라는 가격은 상승하지만 수렴하는 두 개의 추세선으로 정의되는 범위에서 볼 때 상승할 때 나타나는 약세 반전 패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더 가격이 쐐기의 정점에 가까워지면서 패턴의 더 낮은 추세선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더의 상승 쐐기형 하향 목표는 50주 이동평균 부근인 $2,800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한 것은 약세 다이버전스의 등장입니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달성 이후에 한 달 동안 30%가 빠졌다. 많은 분석가들이 이더 BTC 차트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랠리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대해서 이더리움이 해치 수단으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이더의 최근 가격 상승 과정에서 주간 RSI의 하락이 포착됐다. 가격과 모멘텀 사이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강세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 나타났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두 가지 기술적인 요인과 더불어서 야슈골라는 미국 연준의 FOMC 회의를 세 번째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파이낸셜타임스가 경제학자 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연준의 테이퍼링이 3월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고 대부분 2분기 금리 인상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2020년 3월 이후 통화 완화 정책이 이더리움의 가격을 3,330% 이상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면 전체 강세장은 아니더라도 현재 랠리에 제동을 걸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약세 시그널들이 포착이 됐고 미국 연준의 인플레이션 정책 대응 이슈가 변수가 되면서 이더리움 가격이 큰 폭의 하락세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더리움 투자자분들은 이런 분석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은 너무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SEC는 모두가 석연찮게 생각하는 이유로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난 뒤에 권력기관으로의 위상 자체가 땅바닥 저끝 아주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지속적으로 리플 소송 사건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는 폭스뉴스의 찰스 가스파리노가 뉴욕포스트 기고 칼럼에 담긴 것인데 보안관 놀이를 하는 듯한 미국 SEC의 상황,
게리 겐슬러의 모습이 풍자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웃음을 안기기도 하지만 칼럼 내용 속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찰스 가스파리노는 리플 사건이 단순히 일회성 소송이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을 대하는 미국 정부의 상징적인 케이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리플 소송 사건은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규제가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SEC의 모습을 보면 왜 SEC가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는 이 산업에 섣불리 단속에 나서면 안 되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밝히면서 SEC를 향한 날선 비판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는 SEC가 XRP의 판매를 놓고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수수료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리플 측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 다른 미등록 암호화폐와 XRP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XRP 판매는 합법적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다. 최초의 블록체인을 만든 사람들이 비트코인 판매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면 왜 리플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더리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SEC의 소송 기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온 세상을 놀라게 한 SEC 변호인의 법정 주장 멘트를 옮겨왔는데 우리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다. 그러면서 찰스 가스파리노는 마지막 부분을 아주 강렬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 승인했던 SEC 고위 간부인 힘먼의 발언, 그러니까 힘먼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발언했던 걸 말합니다. 이건 SEC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사라진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아서 왜 SEC에 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왜 SEC에 비트코인을 등록하지 않았는지 이걸 밝혀낼 것인가? SEC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절했다. 이런 문장으로 칼럼을 마무리했습니다. 지금의 리플 소송 상황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골때리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주 위트있게 핵심을 간파하면서 표현해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양반 생긴 거랑 다르게 은근히 글도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는 모디 총리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당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무려 7,34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모디 총리의 계정이 해킹을 당한 뒤에 인도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채택했다 이런 트윗이 올라왔으니까 인도 내부적으로는 꽤나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커는 인도 정부가 500BTC를 구입해서 인도 거주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으니까 서둘러라 이렇게 밝히면서 링크 하나를 공유했는데 해당 링크는 딱 봐도 사기성이 짙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피해 사실과 규모에 대해서는 전해지진 않았습니다. 총리실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모디 총리의 트위터 계정이 공격을 받은 뒤에 즉각 복구가 됐다. 해킹 상태에서 공유된 트윗은 무시하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앞서 모디 총리의 트위터 계정은 2020년 9월에도 해킹을 당했었는데 그때는 코로나를 위한 총리 국가구호 기금에 많은 기부를 해달라 이런 해킹 트윗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든 블록체인이든 해킹 이슈가 꽤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안 관련 종목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크립토 산업에 있는 보안 관련 프로젝트들도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을 보고 있으면 뭔가 태풍 전야를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12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여러모로 기대와 걱정 교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민하고 모호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주요 이슈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